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. 뭐가 용이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기자님 답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뭐예요?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. 그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? 그렇게 실질성을 하고 실질성을 하고 있을 때도 괴롭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게 참 그 전직장 재임에 있을 때 후배가 뭐 일이 한 번씩 와서 서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. 지금 다 내려다니고 있죠. 내 말, 내 표정, 내 생각이 다 같으니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비전적인 자리에 있는 이런 말씀은 옆에요? 마음대로 마음대로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참 다 믿고 살죠.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또 뭐라고 할까 이해감이 굉장히 청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큰 이런 시대에 솔직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. 분들이 모셨는데 형 기관님이 지하철 많이 오셨지?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데 잘 안 맞는 거죠. 우리 이제 물론 전체적인 세계 경기 흐름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시대와